오늘 주님의 말씀은 잠언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만 잠언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이 잠언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잠언이라는 단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지혜 또는 비유 또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서로 비교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은 셋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왕실의 지혜로서 세상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통찰력을 기록된 것이다.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이 잠언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기도 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잠언을 계속 묵상하면서 태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이 지혜라 그랬죠.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정결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백성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고 그 왕인 솔로몬이 이와 같은 지혜의 잠언을 쓰게 하셨다. 이 지혜의 잠언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지혜나 사람 관계에서 있어지는 지혜나 또는 왕과 백성 가운데 있어져야 될 지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정결하고 진실한 단 하나의 생명, 그 생명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3천 가지의 잠언을 기록하였다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잠언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잠언들이 다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허두를 말하고 있고 잠언 25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어찌 행해야 할지 참으로 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떤 지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하나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잠언을 어떻게 해서 기록을 하게 되느냐, 그가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것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백성들이 와서 많은 일들을 송사하고 그것을 재판해 주기를 바라지만 주의 백성을 재판할 그 선악간의 분별력이 그에게 없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왕권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그 이름으로 왕권을 사용하는 것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실로 내가 선악간에 잘 판단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무엇으로 사람들을 분별하고 세상의 일을 분별하는가, 어떤 지혜로 하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얻은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지혜로 분별을 해서는 온전한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악간의 판단을 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곧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에게 큰 칭찬의 말씀을 받는 게 열왕기상 3장 11절로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내가 내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세운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으려니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울이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린 왕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통합이 되어지고 온전한 태평성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탄탄히 다져갈 수 있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윗이 욕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인가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왕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통치하게 했지만 이것이 다윗 왕과 백성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끔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될 수 있기는 했지만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는 나라가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는 관계성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합니다. 이 관계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진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지혜가 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알게 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3천 가지로 솔로몬이 썼다 하나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이 이 솔로몬이 지은 3천 가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잠언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잠언을 읽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이 잠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을 대하면서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교훈을 말하는 것 같고 이것이 어떤 부모 자식 간에 말하는 것 같이 하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미가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 미가서 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지혜를 얻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임했으니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니까 그 생명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릴 때 길 가운데로 흘러내리는데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졌다. 계시록 47장에도 성전에서부터 나온 그 물이 흘러내려갈 때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먹은 생명을 받은 영혼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할 때 그냥 내가 지혜를 갖게 되어지고 어떤 훈계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늘의 가르침을 다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듣는다라는 얘기는 순종한다라는 의미죠. 쉐마 경청한다. 경청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말.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요. 그리고 지혜는 주의 이름을 가진 자가 경외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기다린 건 구원이에요.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 마음이 지치고 상하죠.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서도 기나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서 쫓기는 자 같았으나 그가 끝까지 기다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400년의 캄캄한 암흑시대가 지난 후에 오셔서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 나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인 것을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표현하면서 이 생명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생명나무가 될 때 생명수의 강가에서 심겨지고 그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께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생명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께서 인자로 오셔서 나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나무는 영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그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의 생명의 진액을 먹을 때에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생명나무 과실을 맺는 자가 되어진다. 말씀을 듣고 주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이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결단코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으니 그 말씀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삶이 되어질 때 생명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니까 신약에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상고했지만 그들이 상고한 그 말씀,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 16절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 기록된 역사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이 잠언만이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다 지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서 훈계를 받게 한다.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훈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공의를 가리키는 것이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가.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정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공평이라는 단어의 뜻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하고 모든 말이 정직하고 모든 행동이 정직할 때 이 정직은 공평한 가운데 정직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는 것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닫고 그 공의를 가진 자가 선악간에 정직하게 공평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훈계를 이 잠언이 준다라는 거예요. 잠언이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준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훈계의 말씀 내가 받을 때 잘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잠언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이 잠언 주님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지혜를 원하십니까? 명철을 원하십니까? 아이가 지혜를 갖고 명철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잠언을 태교로 사용하고 아이에게 이 말씀을 준다고 지혜와 명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내게 와야 지혜와 명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을 향해서 잠언서 3장 21절과 2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근신을 지키고 즉 내 마음에 절제가 있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는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을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그리고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영혼의 생명. 이것이 뭐예요? 내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게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 생명이 되느냐?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시편도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다섯 가지가 시가서라고 해서 시편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십자가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 목에 장식이 되는 것이 도대체 뭐지? 이 목에 장식이 된다는 것은 목에 금목걸이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목걸이는 내 목에 장식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메데메데 대겔 우바라신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무엇을 받았어요? 금목걸이를 받았어요. 통치자 중에 세 번째 치리자가 되는 영광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가서에서 말하는 진주 목걸이는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진주는 연단 속에서 나오는 게 진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도 연단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후에 나오는 것이 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 자요 생명으로 사는 자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심령이 열심히 부지런히 육적인 것들이나 또는 상처들이나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이런 굳은 심령이나 빨리빨리 제거되고 옥토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나무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생명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다른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내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져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가니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나오더라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생명을 나타내는 열매만 맺을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할 것인데 이게 두 가지 말이 나온다는 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려니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모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에 이와 같은 장신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들이 4절에 어리석은 자들에게 슬기를 주어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겐 지식과 근신함, 분별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 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온전함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고 또 지식이 더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공의의 분별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신함이라고 표현된 것은 분별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신, 나 스스로의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 그가 온전한 분별을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분별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학식이 더해가게 되어지죠. 명철한 자가 되어져서 지략이 더해지고 있어요.
왕 옆에는 항상 주작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지략가와 다윗을 무너뜨렸던 압살롬의 지략가의 차이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다윗 옆에서 지략가가 되었던 자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지략가가 되어졌을 때 아히도벨의 지혜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그의 지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사일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략을 계속 주니까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왕을 돕게 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모사로 그가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략을 주는 것이 참으로 바른 지략인 것 같지만 그것을 패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되느냐.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깨달음이 오기를 구하여야 하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깨달음으로 내가 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 천한 자,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하신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잠언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였구나. 솔로몬이 지혜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송사를 재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곳곳에서 와서 그 지혜를 들었고 그 지혜가 이렇게 잠언으로 기록이 되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깨달아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을 기도를 하시고 이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는 것. 이 생명나무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 사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총명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지는데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은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과 이 모든 것을 가진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고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지식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천국의 비밀은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들과 그 오묘한 말들을 깨달으리라. 이 잠언이 비유로 써져 있는 걸 잠언의 마샬이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이 잠언이 비유로 말해진 거예요. 비유로 말해졌지만 우리는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의 오묘한 말들이 깨달아 알아질 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천국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로 우리로 하여금 주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서 알게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라는 말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서 알게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히 이 모든 것이 깨달아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럼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외에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가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입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가 되어져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주로 모시는 자예요. 그분께 모든 통치권이 있음을 내 입술이 고백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해 띠로 허리를 동인 자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늘 그 말씀을 그러한가 해서 경청하여서 듣고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제거되어지고 내 생각이 제거되어지고 내 이론이 제거되어지고 내 판단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십자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실 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이 모든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지혜 있는 자들이 한 말과 이 오묘한 말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지혜로 내가 무엇인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잠언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내가 깨달아 알아야만 제대로 알 수 있고 이것이 내게 생명나무가 되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하늘로부터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구하는 자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지혜에 지혜를 더하고 지혜에 학식을 더하고 명철에 지략을 더해서 하늘로부터 지혜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혜와 모략이 명철과 총명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학식이 더해지고 지략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내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느냐 그 말씀의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 생명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잠언이 주는 지혜가 명철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말미암고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은 잠언의 3천 가지를 쓸 만큼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가 선악간의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치리하는 왕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솔로몬의 위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악한 것들을 내치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지도록 우리 심령이 구원을 받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지략으로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이 잠언의 말씀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지라 성령님 이제 잠언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풀어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또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이나 또 가시덤불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죄성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은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부드러운 심령을 받은 옥토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하나하나 심겨지고 또 생명나무로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 자라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